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뇌출혈은 주로 노년기에 발생되는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졸중, 즉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긴다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비교적 젊은 나이, 뭐 40대, 50대 또는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도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기는 뇌출혈의 주요 원인은 특별한 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질환은 바로 뇌동맥류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뇌동맥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 진단법,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뇌동맥류는 한마디로 뇌동맥 혈관의 한 부분이 약해지면서 그 부분이 풍선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즉 풍선이나 꽈리처럼 생기는 동맥류가 많고요. 또는 이렇게 혈관 전체가 부풀어 늘어나는 방추형 동맥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맥류가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크기가 아주 크지 않으면 거의 증상이 없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뇌 동맥류가 크기가 10mm 이하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증상이 별로 없다가도 갑자기 약해진 부분이 터지면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출혈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극심한 두통, 지금까지 처음 경험해본 아주 심한 두통, 벼락두통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심, 구토, 또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출혈이 너무 심하면 의식저하, 혼수상태, 결국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동맥류는 인류의 1%에서 발견된다고 하고요. 매년 10만 명 중에서 10명 내지 20명 정도는 이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사망률은 25%에서 50%까지 이른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뇌동맥류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사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혈관벽이 가해지는 지속적인 어떤 압력이 동맥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그 밖에도 흡연, 뭐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위험인자가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뇌동맥류가 현재 나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뇌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만 알수 있는데요. 뇌에 대한 CT나 MR 촬영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조형제를 사용해서 CT로 혈관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MRA, 즉 MR을 활용한 혈관 촬영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MRA로도 90% 이상의 뇌동맥류 발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으실 때 나이가 중년 이상이라면 한 번쯤은 이러한 뇌동맥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아직 뇌혈관 촬영을 안 해봤는데요. 다음 검진 받을 때는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뇌동맥류가 있다고 모두 뇌출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파열이 안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당장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좀 지켜보면서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 결정은 이 뇌동맥류의 위치나 또 모양, 크기 등을 잘 고려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일 치료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직접 뇌수술을 통해서 이 동맥류 결부를 결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것을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뇌 수술 자체가 이 머리뼈를 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혈관 내 치료법인 코일 색전술입니다. 즉 대퇴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라고 하는 얇은 관을 넣어서 뇌동맥류까지 넣은 다음에 코일을 넣어가지고 이 동맥류 안쪽 공간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짧고 고령에서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립 결찰술과 혈관 내 치료법 두 가지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둘중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뇌동맥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 이 뇌동맥류의 예방을 위해서 늘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조기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